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술사 김상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소프트웨어의 위기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을 처음 공부하실 때 초창기에 부딪히시는 그런 오브젝트인데요. 저는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게 혹시나 문제에 나왔다면 이 문제는 내가 암기한 것을 그냥 풀어내는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제시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위기는 그 자체 하나를 가지고서 답안을 쓰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엮어서 쓰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소프트웨어 위기 자체에는 소프트웨어의 특징으로 말미암아서 나왔고 이 특징으로 인해서 위기가 발생을 해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사적으로 다양한 답안을 제시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특징을 먼저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예를 들면 비가시성, 눈에 보이지 않는다든가 복잡성, 복잡하다는 이런 특징들로 말미암아서 소프트웨어가 현장에 도입이 됐을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발발을 하게 되고 그런 현상들로 말미암아서 소프트웨어 위기가 닥쳐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떤 특정 기대치가 있을 겁니다. TFT,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태스크포스 팀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고객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까지 해왔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이 고객의 기대를 충분히 그렇게 만족시켜 왔는지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위기, 수요에 대해서 공급의 능력이 미비했다든가 프로젝트를 치게 되면 예산이 초과하거나 일정이 지연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실패를 말하게 되죠. 이런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했다든가 기껏 예산이나 일정을 맞췄다 하더라도 그 산출물이 고객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품질이 저하됐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모두 소프트웨어의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도구를 쓴다든지 품질 보증 체계를 도입한다든가 공학적 접근을 해보든가 표준화를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야 자체가 소프트웨어 공학이기 때문에 공부하신 거의 모든 오브젝트들을 엮으시면 극복 방안이랑 매핑이 되시는 것을 조금 뒤에 다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세하게 보도록 하면 먼저 정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대규모화, 이제는 한두 명에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인원이 수행하는 그런 대규모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신뢰성이 저하되고 개발비가 증대되고 계획이 지연이 된다는 이런 현상들이 현저해지고 개발 계획의 수행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들은 소프트웨어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생기고 특히 비가시성이나 복잡성과 같은 특징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 방안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을 들 수 있는데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위기의 출현 배경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공학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하죠. 수요에 대해서 공급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예산 초과나 일정 지연,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같은 문제들 이런 소프트웨어의 위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공학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도 유지보수와 재작업을 요구하고 그리고 신기술에 대해서 교육이나 훈련이 부족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예산이나 일정 그리고 품질입니다. 예산을 초과하거나 일정이 지연되거나 품질이 저하된 이런 상황들을 말하게 되고 다음에 이야기들은 PMBOK나 프로젝트와 관련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기준이자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안에서 차별화하는 부분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자동화 도구, 품질 보증 체계, 공학적 접근, 표준화 같은 것들을 공부를 했었고 이외에도 도구나 언어, 기법, 원리와 같이 정의한 자료도 있고 좀 더 실무적으로 프레임워크라든가 디자인 패턴, PMO와 같이 그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엮어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이유는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실 때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기술사적으로 답안을 잘 써주시겠지만 이제 제가 공부를 했다는 이 부분은 라이지움 이론반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받으시는 책자가 있을 건데 그 책자를 기반으로 제가 처음 공부를 할 때 했던 마인드맵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공부 시작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을 막 수업이 끝났을 때이 마인드맵 한번 그려봤는데,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건 소프트웨어 위기에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도구, 품질 보증 체계, 표준화, 그리고 공학적 접근, 이렇게 네 가지 큰 분류에 대해서, 앞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이론서 번호입니다. 케이스나 ERD, UML이라든가 형상관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동화 도구를 꾸렸었는데, 제가 처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몰라서 좀 분류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다시 하라고 했다면 형상관리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BOK나 PMBOK를 따로 뽑아서 그 밑에 넣었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심도 깊게 공부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품질 보증 체계에 대해서 한번 엮어봤었고, 공학적 접근에 대해서도, 그리고 표준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서 공부한 것들을 엮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도 학습을 하시면서 배우신 오브젝트들끼리 연결을 지어보시고 선후관계라든가 그런 그 연관성을 계속 고민을 하시면 답안지에서 인사이트가 드러나고 끝에는 더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